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천재적으로 머리가 좋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복력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반 여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그냥 우리 주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은 눈이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거는 70, 80이 돼도 신문을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노력하고 갖고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담배 안 펴도 폐암 같은 거 걸리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담배 쇠가 빠지게 펴도 말짱한 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걸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따지고 하면 뭐 어떤 또 원인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건 대체로 복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용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타고나는 거. 인물 좋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먹고 들어가. 여러분도 다 반 먹고 들어왔잖아. 근데 이제 조금 오래돼서 그런 거지. 원래 리즈 시절에 다 이게 오드리 헵번 양사대기 때려가면서 살았던 분들 아니에요. 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드리 헵번보다 오래 살 겁니다. 그걸로 이겼어. 한 가지는 이겼어. 그렇게 해서 인물 좋은 거 좋고 그다음에 집안 예를 들어서 배경 좋으면 좋지 뭐 막말로 얘기해서 결혼할 때도 그런 거 야 난 그런 거 인터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는 통장을 깐대. 맞선 보러 나가면 통장을 깐대. 근데 자기 통장에 한 100억이 있다네. 그래서 까면 호감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대. 통장에 100억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1%도 안 됩니다.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지. 현찰로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주 부자도. 1000억이 있어도 100억 현찰로는 안 갖고 있을걸? 다 뭔가로 묶여 있지. 뭐 주식, 채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분산돼 있지. 현찰 100억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 현찰 10억 있는 사람이 1%라더라. 은행에 현찰 10억이 있으면 1%에 속한대.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0억 있으면 그건 진짜 압도적인데. 자기는 그걸 까버리는데 재산을. 그러면 맞선 끝이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대. 물론 자기가 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조건이 좋아서 됐으면 그게 복이지 뭐. 반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신론을 비판할 때 신을 비판할 때 그러거든요. 늘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시작점이 다르게 만들어 놓고 너는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머리에서 차별이 있죠. 외모 차별도 있지만 머리 차이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노력한다고 절대 안 돼. 예,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예, 그거는 진짜 사기예요. 사기. 그건 교육학에서 치는 사기입니다. 하면 다 돼요. 되긴 뭐가 돼. 안 되는 건 안 돼. 예, 외모가 안 바뀌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뭐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신이 정당하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야. 100m 경기인데 누구는 20m에 출발하고 누구는 30m에 출발하고 누구는 50m에 출발하고 누구는 70m에 출발해. 근데 이게 공정하냐? 그래서 나는 신을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있다면 있다고로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동일 조건을 줘야지. 비슷한 조건을 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차이가 벌어졌어요 라고 하면 되지만 야 누구는 재벌집 아들이고 누구는 그냥 쩌리야. 우리 같은 쩌리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를 재벌집 아들로 놔줬으면 내가 너를 믿을 수도 있지. 이런 걸 유신론에서 보면 거래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뭘 해주면 나도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싸가지가 없다는 거지. 유신론에서는 그렇게 봐. 그래서 절대적 복종과 믿음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비판하냐면 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논리가 막히니까 믿음과 복종을 강요하는 거지.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른들 많이 봤거든. 젊은 사람하고 말싸움하다가 치면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있다 이놈아. 내가 일찍 장가 갔으면 너 같은 자들이 있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해. 이게 뭔 얼토당토하는 이게 논리야 뭐야 이게 뭔 쓰레기 같은 말을 한대. 주변에 많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 나도 당신 같은 부모가 있으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내가 너 같은 조카가 있다. 나도 너 같은 삼촌이 있다. 뭐요? 어디 머리에 삐도 안 마는 게 너 몇 살이야? 이게 뭐야?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논리가 막히니까.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신론 종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논리가 안 되니까 자꾸 복종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논리로 설득하면서 믿게 하면 되잖아. 과학이 그렇게 하잖아. 아니 되게 재밌지 않아요? 과학은 설득하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논리도 있고 그다음에 믿음을 주는 거지. 과학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그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진짜 블랙홀이 있을까? 걔네가 다 합동으로 짜고 사기치는 거 아닐까? 가서 본 놈 있어?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그렇다고 걔네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는 뭘 보는 거냐면 블랙홀의 환영을 보는 거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별은 실제로는 유령이다. 왜? 우리가 볼 때 이미 몇만 광년, 몇백만 광년이 온 거지. 그러면 몇백만 광년 동안 이동한 거지. 걔는 지금. 몇백만 년을 이동한 거지. 그 위치에 없지. 내가 보고 있는 저 반짝이는 저 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 걔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맞지? 다 허상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이게 사라졌는지 터졌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합리성을 가장한 사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지금 여기 이 법당에 바닥이 있잖아. 이 바닥이 단단할 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밟아서 안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믿음이에요. 왜? 내가 밟는 영역은 이 중에서 몇 프로밖에 안 돼. 내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밟는 영역은 그 나머지도 거기에 다 미루어서 이것은 내가 밟아보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다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때론 아닐 때도 있죠. 그걸 봤잖아. 산풍. 산풍. 그 산풍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저건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 시신도 다 수습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밑에 뭐 어떻게 됐다는 둥, 뭐 유령이 나온다는 둥, 오만 대만 말이 많더니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나오는 왕기가 서린 자리였어.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맞잖아. 그 자리가 이렇게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그러더니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네? 맞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거지. 유령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오고. 근데 진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야 이태원도 물론 안타깝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저거는 야 감당도 안 되고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도 다 아마 정리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낸 거예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부마 사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더 심했고 제주 4.3 뭐 이런 거는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여순 반란 사건 이런 뭐 말려들어간 사람 억울한 사람 진짜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국가가 잘못한 건데 그건 100% 국가 잘못인데. 산풍이나 이런 거는 그건 민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건 사실 그런 거는 진짜 잘못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산풍처럼 여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싱크홀이 여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뭘로 생각해? 유비추리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증명의 영역이냐? 증명할 수가 없어. 왜? 여기를 다 밟아보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밟으면, 야, 인생 죽을 때까지 해도 진짜 몇 킬로 못 다닌다. 몇 킬로 못 다녀. 전부 하나씩 다 밟아봐. 그래서 땅은 무너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아, 미친다. 미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성을 가장한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합리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설득을 구해서 믿게 하는 거지. 근데 유신론 종교는 그냥 입 닥치고 믿어지. 궁금해하지 마.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이야. 그래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왜 믿는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환자라고 하고요. 불합리한데 믿고 있으면 환자입니다. 문명인이 아니고 약간 특이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중세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전하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가피나 안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이 발복,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살아보면 이 전환기 때, 딱 중요한 전환기 때 그게 이렇게 걸렸냐, 이렇게 걸렸냐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게 많이 바뀌어. 그게 큰 이게 변곡점이 있다니까. 예. 제일 어떻게 보면 큰 변곡점 중에 하나가 지금은 취직과 관련되는 거. 취직도 좀 오래 가잖아. 직장을 뭐 이렇게 바로 바꾸는 취직 말고 뭐 한 20년 가면 그것도 상당히 내가 여기를 갔느냐 여기를 갔느냐가 또 다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앞에 이제 학교 문제도 연결돼 있는 거고. 그리고 결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다 결혼 때 그때 판단 잘 하셔서 지금 이렇게 오신 거잖아. 좋았지? 예. 네, 잘했다고 믿어. 잘했다고 믿어. 못 바꾸는 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바깥 양반이 머리가 많이 빠졌어. 잘 때 매직으로 이렇게 찍어줘. 재밌잖아. 대머리하고 살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삿된 것들이 못 들어와. 달마대 산 줄 알아. 움직이는 달마도가 있어요 집에 이러면서 수맥도 차단된대. 수맥도 여기 벗겨지고 조금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배 만져줘 배, 그러면 돈 들어온다. 그때 다 여러분이 좋은 현명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잘 오신 거예요. 무탈하게 이 정도 왔으면 잘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곡점에서 사실 최선의 선택을 했느냐? 안 그러면 조금 이렇게 지나보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안 했지? 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있거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씨, 막 근로소득 적금 넣는 것보다 그때 그놈이 말했을 때 땅 샀어야 되는데도 있을 거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 경주동대 제 아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서울에서 서울동대에서 강사를 하다가 학교가 경주동대가 만들어서 내려와서 교수가 됐는데 자기는 그나마 형편이 괜찮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안 팔고 내려왔는데 그게 대박이 났더라고요. 나는 전세를 주고 났더니 그게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나랑 같이 온 선생은 그거를 이제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행동을 하거든. 요걸 묶어놔서 뭐 하냐? 빨리 팔아가지고 요걸 요렇게 뭐 해봐야지. 그래서 경주에서 머리를 굴린 거지. 경주에서 굴려봤자 뭐 하노? 결과가 어떤지 대충 이렇게 예상이 되시죠? 그냥 강남에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이 괜찮았는가 봐. 그 사람 팔아먹은 그 동료 교수는 집이 괜찮았는가 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월급 받은 걸 다 모아도 서울 집값 갖고 있는 것만도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서울 집을 안 팔고 갖고 있는 것만도 못했습니다. 참 그런 거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부산대도 잠깐 다녔었거든요. 근데 부산대에 다닐 때 그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대에 와서 그 교수하는 분들이 서울에서 약간 밀려서 부산까지 온 거였었어. 아니 이게 90년대 초까지는 교수대기가 되게 편했거든. 되게 학교가 막 늘어나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초중고 선생님은 남자들은 잘 안 할 때예요. 시절이 그랬어.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남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봐.
그리고 그때 가산점 주고 이랬었어요. 남자가 초등학교 선생님 한다 그러면 우선으로 해서 가산점을 줬었어. 왜냐면 성비가 너무 안 맞았던 거야. 여자 선생님만 다 있고 남자 선생님 없으니까 애들이 약간 초식같이 돼가지고 애들이 약간 이렇게 시들시들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양기를 넣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남녀평등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남자에게 가산점을 있었다니까. 있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안 갔어. 왜? 남자가 초등학교 선생님 한다 그러면 결혼할 때 쪼잘한 놈 뭐 이렇게 봤었어. 은행원이에요. 뭐 이런 거 좀 안 좋게 봤었다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엄청 좋죠.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서울교대 커트라인이 서울대 엉간한과보다 높은 지금 상황이니까 진짜 완전히 바뀌었지. 그래서 부산대 그때도 그 이제 부산으로 내려온 교수들이 불퉁불퉁했대. 그리고 부산대가 어디 있냐면 그 장전동 쪽에 있거든요. 좀 찌리합니다. 그 당시에 찌리해서 지금은 막 뜨는 데입니다. 그래서 막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땅이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사건이 또 그렇게 벌어지는 거야. 부산이 그쪽이 엄청 또 나중에 뜹니다. 지금 엄청 뜹니다. 그래서 교수 월급보다도 이게 부산으로 내려와서 땅 산 게 효자였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앞권은 뭐였냐면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아,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가 왜 칠성사이다인 줄 아세요? 그 사이다 만들려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7명이 모였대. 그 처음 머리 굴릴 때 이렇게 모인 사람이 7명인데 7명 성씨가 다 달랐대. 그래서 칠성이래. 북두칠성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 창업할 때 이렇게 모인 사람이 그래서 칠성사이다였는데 칠성사이다 진짜 오지게 먹었다. 생각해보면 거의 독과점이었죠. 스프라이트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게 칠성사이다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이다 계열입니다. 그래서 독해요. 서양 사람들은 칠성사이다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이 좀 순한 맛이죠. 그래서 우리는 워낙 칠성사이다 같이 강렬한데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를 마시면 스프라이트나 세븐업 이런 거 마시면 애가 약간 함흥냉면 먹는 것 같지? 심심하지? 아니 사이다는 사이다인데 한 따놓고 한 1시간 있었던 애 같아. 약간 애가 좀 빠져.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칠성사이다하고 저 계란 먹고 이렇게 기차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했어. 그래서 맨날 트름이나 했었고 아 이게 왜 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 기차를 타면 무조건 계란을 먹어야 돼. 그 나중에 그 저 뭐야 괴물인가 그 김담이 나오는 영화 보면 걔가 이렇게 계란 먹고 이렇게 하잖아. 마녀. 왜 갑자기 괴물이? 괴물은 예전에 그 한강 괴물 그거 아니야. 마녀 안에서 보면 그 김담이가 이렇게 먹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칠성사이다를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칠성사이다 공장이 테헤란로에 있었어요. 테헤란노. 테헤란노가 왜 테헤란노냐면 이란에 테헤란이 있죠. 수도가 테헤란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동하고 뭐 국교하면서 우리나라 지명도 그쪽에 하나를 줬고 걔네 지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테헤란노가 만들어지거든. 아 그런 거 몰라? 잘 기억해 보면 기억나. 한두 번씩 다 들어본 거거든. 근데 제가 그 기억 소환수지. 여러분들에게 잊혀졌던 전생을 제가 깨우는 거야. 레드 썸. 테헤란노.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테헤란노 공장을 옮겨보니까 야 그거 진짜 대단한 얘기다.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칠성사이다를 다 팔아서 번 돈보다 테헤란노 공장의 땅값이 올라서 번 돈이 더 많대. 그렇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있어. 그 고물상 같은 거 하다가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고물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땅을 제법 넓게 이렇게 도시 외곽 쪽에서 이렇게 잡고 하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물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팔아먹도 못하고 땅을 팔아먹도 못하고 대부분 개발될 때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제 헛똑똑이들이 개발 초기에 좀 야
한 50% 올랐대. 그러면 빠져요. 바로 팔아먹거든. 이게 이제 복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만 원이면, 야, 150, 150, 이러면, 어, 그래? 이러면서도 나와요. 그리고 다시는 그 동네로 못 가. 왜? 판 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눈깔이 돌아가.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외지인이 돈 번다라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쪽 사는 사람들은 이게 100, 원래 그게 100, 100만 원짜리 땅이었는데 150이 돼서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저거 우리 어렸을 때는 야 저거 50도 안 했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라도 타야 되거든. 근데 옛날 생각을 하니까 타지를 못해 이 사람이. 그리고 외지인은 그게 얼마였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서울 같은 데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느껴지는 거야. 서울 기준의 시가를 보니까 아니 뭐 그 정도면 뭐 할만하지 뭐 200콜 이래갖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돈을 벌어. 그리고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옛날 얘기만 해. 그게 옛날에 얼마짜리 땅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어. 내가 그때 샀으면 안 샀잖아 너. 이게 가장 포인트거든. 이게 포인트거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꼭 그 돈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조금 오르가면 팔아먹어요. 바로. 그리고 다시는 못 가 진짜. 그 근처만 가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100만 원짜리 땅을 150만 원에 팔아먹어서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거든. 그 정도면 많이 벌었지 뭐. 그런데 막상 그게 500이 가 있으면 내가 그때 안 팔았으면 내가 그때 깜빵에 가 있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 나는 깜빵에 못 갔었는가. 그래서 뭐 코인이 뭐 상승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진짜 강심장이거나 안 그러면 군대 갔다가 벌었던 놈 있잖아.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 군대.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게 하지만 군대에서 잘 못 쓰게 할 때가 있었거든. 그때 비트코인 뭣도 모르고 그냥 몇 개 사놓고 군대 갔다 오니까 아하 이렇게 됐다는. 그게 군대 안 갔으면 못 버텨요.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한 20%만 올라도 못 버틸걸. 왜냐하면 팔아먹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복이지. 제가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그 얘기 생각나는데 비트코인 10번인가 이거 잘못 누르면 잠긴대요. 근데 하도 쩔일 때 그걸 사놔가지고 그 비트코인 초창기에 사가지고 뭐 몇십만 원 안 투자했는데 나중에 그게 100억인가 됐어요. 근데 왜 그걸 갖고 있었냐면 기억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비밀번호가 또 기억이 안 난대. 너무 그냥 이게 별 볼 일 없을 때 시작한 거라서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야, 이제. 9번 틀렸대. 10번이면 잠기고 다시는 못 찾는 거야. 이게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인간이 여러분도 다 비슷하지만 비슷한 걸로 돌려막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막 이상하게 누르진 않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요거 내가 쓰는 거 요거 아닐까 뭐 이러면서 저도 짜증나. 비밀번호 자꾸 뭐 요즘도 그런 거 있어. 비밀번호 뭐 대문자 소문자 뭐 다음에 뭐 특수문자를 넣어서 만드세요. 내가 늘상 쓰는 거는 그냥 숫자 몇 개 하고 알파벳 들어가는 건데 대문자 소문자에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만드세요. 잔소리를 했어. 그거 또 잘못 눌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또 새로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 누르면 전에 거 쓰던 걸 다시 돌려막기 해야지. 새로 자꾸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에 썼던 비밀번호입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어이씨. 더럽게 짜증나, 더럽게. 아니야,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더럽게 짜증나. 근데 9번을 틀려서 100억이 걸려 있으면 나는 그게 참 딜레마라고 생각하거든. 마지막 가능성 있는 거를 눌러서 확인이 들어가야 되냐. 영화 타짜처럼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이렇게 확인이 들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 그 비밀번호를 마지막 안 누르고 나는 100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 거냐. 야, 이 딜레마 이거 어때요? 어떤 게 더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되는 그 복이 없는 거지. 이게 알딸딸하잖아.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뭐 저는 그런 거를 뭐 발지를 못해서 잘 하지도 못했겠지만 저 같으면 50% 안에서 나왔을 거예요. 올라가면 나왔지 싶어. 내 성격에 막 묻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못했을 거야. 묻어놓으면 치매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제 아는 사람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맹지를 산 사람 이야기. 제 주변에 맹지를 산 사람 이야기. 사기당해가지고. 맹지가 뭔지 아시죠? 길 없는 땅. 개뿔도 아닌 거. 그거 이제 좋다고 누가 이렇게 솔깃솔깃 해가지고 그 좀 약간 이런 데 어두운 사람이어가지고 노인이고 이러니까 샀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맹지지. 이제 재산권이 사자마자 이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 땅이 안 되는 땅이야. 사자마자 쉽게 말해서 한 3분의 1 이상 날라간 거야.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그 할매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저 땅이 팔리면 스님한테 뭔가를 좀 해주겠다. 쓸데없는 공약을 걸어. 나 이런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는 그냥 지금 해줘야지 뭐가 되면 해줄게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진짜 운이 좋아. 그쪽에 도시계획이 걸렸어요. 그래서 맹지인데 가니까 길이 생기고 집도 안 들어왔는데 신호등이 생기기 시작한대. 이게 뭐네. 그렇게 해서 땅이 계속 오르는 거야. 이제 이쪽으로. 그리고 그 양반은 재산이 좀 어느 정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팔 필요도 없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부담이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해놨다 그랬지? 내가 기도를 해서 영험해서 이게 되면 이걸 해주겠대.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절에 안 와.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러면 잔 기도비라도 받아먹지. 그래서 이게 계산으로는 잘 안 돼요. 물론 그걸 다 계산해낼 수 있으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변곡점에서 진짜 운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 그때 이랬으면 그때 이래. 여러분은 그런 시점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몇 개 있지 않아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택을 생각. 나 그리고 그거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 꼭 뭐 복권에 당첨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구랍니다. 그런 놈들만 찾아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대학 가면 살 빠져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된 놈은 잘 되지. 왜 그게 1등을 했는데 로또 1등에서 우리나라 로또는 별 볼일 없지만 미국이나 저런 유럽 로또는 100억 뭐 이렇게 이번에도 하나 터졌잖아. 2조 6천억인가 뭐 터졌잖아요. 1등이면 2조 6천억이에요. 세금 띄고도 1조 후반대로 1조 후반대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래. 아니 그게 왜 무너져? 안 무너져. 야 미친 짓도 적
진짜 한도를 넘어서 미친 짓을 해도요, 그 돈을 다 소모할 수 없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냥 막 퍼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노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너도 1등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사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 행복이 성적순이 진짜 아니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갖다 갈아 받겠어요? 재산의 진짜 상당 부분을, 그것도 젊었을 때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갈아 넣고 있잖아요. 왜? 다 그렇게 성적순과 관련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0%냐? 제가 일상 얘기하지. 100%는 아니지. 한 97%지. 예. 네.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늦겠지. 만약에 그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크게 많이 벌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1,200씩 갖다 박는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치원도 100만원짜리가 있대잖아. 아니, 맞잖아. 어떤 집은, 그래서 어른이 돈을 대주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 갖고는 경제력이 안 되니까, 어른이 어느 정도 위에서 내려준다니까? 그런 거예요. 성적순이 아니면, 성적순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면 절반만 그렇게 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털면서 전 국민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외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야, 그러면 수술을, 사람들이 왜 수술해? 그러니까, 그런 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97%. 전부는 아니야. 돈만 갖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한 건 아니지. 하지만 돈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행복하지. 있는 대로 얘기해. 있는 대로 얘기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제대로 봐야 나를 어떻게 바꿀 건가가 결정이 나와요. 나는 쩔인데 나는 마음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난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는 애기 젖주는 거예요. 가피를 받고 싶거나 기복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첫째는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함, 절절함이 있기 때문에 절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진짜 간절한 놈 못 이긴다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중간에 이렇게 떠 있으면 아주 집요하고 그걸 막 파고 들어가는 놈이 있어. 그걸 지가 먹으려고. 근데 조금 이렇게 보통 사람은 예의 있는 사람은 그건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가오가 무너지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좀 없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좀 없어 보일 것 같다 이러면 내가 말은 제가 굉장히 기복적으로 해도 실제로 기복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막 없어 보일 정도까지는 하지 않거든. 왜? 우리 약간 또 가오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야.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쪼잔하게는 안 하는데, 그리고 나이 먹고 쪼잔하면 그건 병입니다. 쪼잔한 것도 쪼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나 이런 쪽은 진짜 치열한 쪽은 막 뒤통수 까고 그걸 어떻게 해서 입에 머금고 있는 거라고 해서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생켜야 먹은 거야. 손가락 들어온다. 손가락 들어온다. 진짜. 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예수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현실에서는 왼뺨 다시 날아간다. 그랬을 때 네가 오른뺨을 또 내밀 수 있냐? 100번 죽을 때까지도 맞을 수 있어. 현실 정치나 이런 데서 걸리면 내가 두 번 맞았으니까 너도 한 번, 내가 밥 샀으니까 너도 차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0번 샀잖아. 그럼 너도 한 번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현실엔 그건 없습니다. 현실의 치열한 정치나 아니면 경제 논리 속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그러니까 예수가 이상주의자고 당시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그따오 소리를 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행복한 거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면 저 사람이 미안해서 안 때리겠지. 현실은 바로 때리고 들어옵니다. 바로 싸대기야.
그러면 또 내밀면 또 이게 터져서 뒤질 때까지 맞을걸?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걸리면 사실 뺏겨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집요한 놈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복도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복이나 가피도 간절함,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간절함, 집요함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복을 성취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 하나 꾸는 얘기를 해봅시다. 내 친구한테 돈을 꾸고 싶어. 내가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나 돈 좀 꿔줘.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쟤한테는 나의 관계를 다 봐야지.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들을 쭉 봐가지고 쟤는 100짜리, 쟤는 50짜리, 쟤는 200짜리, 그리고 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야. 이게 다 있죠.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야, 나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100만 원만 꿔줘. 라고 해서 꿔주면 진짜 친구지. 그런 사람은 진짜 몇 명 없을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있으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살았으면 그렇게 해주면 더 좋고, 줄 때의 기쁨이라고 있는, 줄 때의 기쁨이라는 것도 있거든. 물론 뭐 그러다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런데 대부분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쭉 계산해야 돼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내가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의 돈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력과 간절함. 그러니까 복은 그냥 그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노력과 관련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대토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수주대토. 송나라 사람이 송나라 사람 중국의 고사에서 송나라 사람 나오면 송나라 사람이나 기나라 사람이 나오면 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송나라가 은나라의 유민이기 때문에 망한 나라의 유민이기 때문에 약간 얼빙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 하루는 밭에 밭갈러 나가다가 토끼가 이렇게 뛰어가다가 헛다리 짚어가지고 나무 구루터기에 대가리를 박고 죽었대잖아. 그러니까 그 송나라 그 농부가 개꿀? 야 이거 왜 개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밭가는 거보다 이 토끼 한 마리가 더 이게 나은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개꿀을 바라면서 계속 나무 구루터기에 이러고 지키고 있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건 우연이지.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면서 비웃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농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거보다는 가능성이 이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터지면 아까 복권 2조 6천억짜리도 있으니까 터지면 그게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건 진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확률이잖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확률이지. 아니 맞잖아. 둘 다 맞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확률이지.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뭐 누가 찾아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장이 팔렸대. 그러니까 누군가는 산 거야. 근데 이제 결과는 마누라가 빨았을 수도 있지. 빨았으면 대박. 이제 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니 그런 확률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면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야. 예전에 도둑 많았잖아. 그래서 그 폐물이나 금붙이 같은 거 그 엉뚱한 데 숨겨놨다가 이사 갈 때 버린다. 재활용수거 할 때 버리고. 아 있어. 있어 있어. 지가 버렸어. 지가 모아놓고 이게 머리가 자기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버리고 나서 한 그것도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아 맞다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거 버렸네. 아 있어. 아 있어. 누가 신발장에다가 신발 넣어놔가지고 신발 안에다가 넣어놨대. 안 신는 신발에. 그거 분리수거했대. 분리수거했대. 아니 주변에 있어요. 너무 잘 치워놨다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못 찾는 거 하나 있거든요. 지금 방에서 못 찾는 거. 너무 귀하다고 숨겨놨는데 내가 못 찾아. 내가 못 찾아. 그래서 아까 그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내 건데 내 건가? 내 거는 맞아. 근데 내 거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고 내 거야. 공이지. 실제하지는 않는데 존재해. 작용은 있어. 분명히 있는 거야. 이 방 안에 있어. 못 찾겠어. 못 찾겠어.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방 안에서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 응, 가지고 있어. 근데 아니 그렇게 버리는 분들도 있어. 버리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적이고 명료해야 돼요. 근데 남에게 부탁할 때도 그래요. 가오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말을 돌리거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부탁할 때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산하고 나 이거 해줘. 이렇게 들이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박간 장만한테 선물을 못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몰라. 한두 번 시도를 했을 수는 있겠지. 박간 장반이 약간 술 취해서 그래서 뭘 이렇게 하나 사다 줬는데 아유 비싸게 이런 거 있지도 않는 거 이거 뭐라 사서 이렇게 했을 수 있어. 누구 말 맞다나 꽃을 사왔는데 꽃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꽃은 없다. 꽃은 화단에 있는 거다 이렇게 너는 싫어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들이 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선물을 받고 싶으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나는 생일 때가 되면 나는 선물 목록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뭐 사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봐야지. 비싼 걸 부를 건지 싼 걸 부를 건지 아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받아 먹어. 뜬금없이 얘기하면 절대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카한테 조카가 생일이야. 그래서 야, 너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조카가 250짜리 노트북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걔한테 다시는 안 물어본다.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정도의 금액을 자기가 제시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족하니까 그래도 뭐 한 20짜리를 사줬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뭐 그래도 내가 자식도 없는데 조카한테 이 정도 해주면 내가 참 기쁘지. 그리고 걔가 적절한 리액션을 해줘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게 받아먹는 놈의 상도덕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엉뚱한 걸 부르거나 이렇게 비싼 걸 부르거나 그러면 내가 억하겠지.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랬는데 삼촌이 그 나이가 되도록 그 정도 돈도 없어요? 뭐 이래갖고 애가 윽박질러가지고 나한테 뜯어냈어. 그러면 내가 너는 씨 250 받고 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다 씨. 내가 이렇게 칼을 갈겠지.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카드 하나 끌고 야 24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더럽지. 카드 할부하면 진짜 정신이 번쩍 나거든. 매번 낼 때마다 욕을 하지. 야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걔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뜯어먹고 싶으면 될 법한 거를 적절하게 불러야지. 그게 뭘 부르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기도를 성취하는 것도 그 정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걸 막 부르거나 불투명한 거 부르면 안 돼. 불명확한 걸. 그래서 제가 제일 안 되는 기도가 뭐냐면 남북 통일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꼭
꼭 백중 때 그 쓸데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주이시면 전주이시 유주무주 영가. 야, 너 만 원 냈거든. 네가 지금 지정신이냐?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만 원 내고 전 국민이 잘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이야.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겠냐? 관련된 걸 하라고, 관련된 걸. 딱 타겟을 정해서, 가족 건강, 운수 대통, 막연한 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만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인사 부탁을 하든지 뭘 부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불사를 부탁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움직이기 쉽지 않아. 그래서 스님 뭐 이번에 불사하신다면서 뭐 제가 뭐 해드릴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가지. 아, 배불렀는갑다 이렇게. 예,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멋있으려고 가오 안 무너지려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봐.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으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성공하는 비밀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기도 성취 가피가 내리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또 할 겁니다. 언제까지? 책이 끝날 때까지. 네, 책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기도나 가피나 기복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해서 볼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것도 수행하는 것만큼은 어려운 거예요.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절에서도 절에서도 이제 선원 같은 데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절 주지하시는 분들 사판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아 저런 사람은 너무 좀 그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가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뭐 수행하는 게 낮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성공하는 데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그만큼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도도 절대 누워서 그냥 되는 거는 아니라더라. 간절함과 절절함 그리고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만 부처님 눈에 띌래도 한두 놈이 부처님한테 찝짝거리면서 얘기하겠어? 미친 짓을 해야 눈이 한번 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왔다 가시면 눈에 안 띄어요. 열 번으로 와봐라. 우리 다 조명 이렇게 받고 있는데 눈 부신 안 보여. 우리 반장님 같이 이렇게 해봐. 한 두 번만 해도 사람의 존재감 확 올라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돼야 기도 성취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은 기도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더라. 그리고 그런 거는 다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